이태 당시에 시간도 많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하루하루 즐겁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의욕도 없어지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건강에도 무리가 오는 것 같았어요. 나름 이기라 생각하고 이 이기를 어떻게 보내지 하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지인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배우게 되었어요. 나름 열심히 배웠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니까 손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마침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커피숍을 개점하게 되었거든요. 나이 들었다고 집에서 뭐 놀기만 하고 취미생활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을 때 자격증 주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일이란 희망과 보람이다.